먹으라 쭉쭉이. 쭉쭉이. 아, 얘 하는데 많이 힘드셨어요? 아니, 쟤들보다는 쉬워요. 네, 쟤들은 그렇지. 네. 어이구. 어이구, 쭈쭈비. 얘 옷 사줘야겠다. 산책 갈 건데 얼마나 춥노? 쭈쭈비 옷 골라봐. 야, 옷 뭐 골라봐라, 얘. 뭐 예쁠까? 아이고, 좋다. 비가 안 좋던데? 네, 비 안 좋아요. 이거 입을까? 네, 하세요. 네.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. 내가 안쓰러워 보여. 형님, 스위브 롱패딩 어떠십니까? 스위브. 오, 야, 나 모래 진짜 오랜만에 밟은 거거든. 아유, 진 사람 저 파도 맞고 오기. 안 돼. 남자가 임마 파도 한번 맞고 가야지. 그러면 오늘 운동 못해요. 옷이 없기 때문에. 형이랑 있으면서 어땠냐? 형이랑요? 어. 되게 좋았죠. 진짜 제게 인생에 그런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있으면 어떤 막? 그러니까 뭐 제 1막, 2막, 3막 뭐 태어난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어. 근데 이제 이번에 진짜 잘 다쳐서 돌아와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된 거 같아요. 진짜 터닝포인트 된 거 같아요. 터닝포인트가 됐다고? 네. 와, 파도 봐라. 파 소리 들릴라나? 이렇게 큰데?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너랑 나랑 네. 이제 마무리 여행 아니냐? 네. 너도 너대로겠지만 나는 너 와서 형 좋은 일 많이 생겼거든? 네.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. 누가 선뜻 자기 돈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운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. 너로 인해서 형도 이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없었고. 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민폐만 끼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 많이 했어요. 그거는 맞아. 아, 민폐는 그래요? 맞지만 그 민폐를 네가 가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면 돼. 예. 재밌었어, 형. 예. 되게 재밌었어, 나도. 네. 코드도 비슷비슷했고. 네. 이제 네가 이제 독일 가서 잘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. 이제 형도 형대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. 네, 그쵸. 그랬으면 좋겠어. 언제 네가 형보다 더 유명해지고 막 이렇게 돼서. 형이 막 그때 사우나에서 얘기했을 때처럼 운동 프로그램도 형이 또 더 체계화되고 하면 형이 맨날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거기서도 빨아먹겠다? 그렇죠. 거기서도 언제든지 형을 빨겠다. 오. 야, 남자 안 진단 말인데. 아! 웃어? 너 때문에 지금 발가락 젖었는데? 아니, 안 진면 안 돼. 자연한테 안 돼. 그러니까 자연한테 져. 네, 자진마. 네. 왜 웃어? 자진마. 자진마. 자연한테 진단 마인드지. 근데 솔직히 처음에 다쳤을 때, 왔을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, 한국에서. 어. 아,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지? 솔직히 독일 안 돌아갈 생각도 있었어요, 조금은.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는데 돌아가봤자 뭐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, 형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. 요새? 네, 진짜로. 옛날에 형이, 이게 믿을지 모르지만, 자전거로 친구들끼리 10명 이렇게 모여서 밥을 한 10인분 챙겨가지고 자전거 타고 초등학생 때 여기 와서 굴이랑 밥이랑 같이 먹었어. 굴 그대로 이거 깬 다음에 네. 돌로 그 속에 이렇게 찝어 먹으면서 밥 퍼먹고 그랬거든. 하긴 사나이니까.
얼굴이 확 뜨거워 나왔어. 뭐라고? 얼굴이 그냥 자연상 하다가 갑자기 형 얼굴이 확 뜨거워 나왔어.